일단 손을 한판 풀어볼까요? 자기가 좀 폭격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 마. 저번에 그 친구 아이디가 뭐였지? 그 폭격한다고 들어와서 소리소문 없이 죽어있던 그 친구?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네. 아니, 그리고 하다가도 정못 올릴 것 같으면 말을 하세요. 내가 올려줄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끝까지 안 올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올려준단 말이야. 난 언제든지 올릴 수 있어. 그러면 이번 판은 월랜디 입문자들을 위한 또 요새 신규 그 선언이 늘어나면은 또그 PD를 따라서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참에 시작해볼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강의 한번 가볼까요? 이 월랜디의 기본 틀, 기본 운영. 이번 판 약간 강의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렇게 위습이 나와요. 특별한 위습 한 개랑 하나 위습 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초보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스토리로 다 넣는 거. 초보들은 이런 거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라인이나 막아. 여기 라인, 특별함도 그냥 라인에 세워두고 라인이나 막으세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박을 하면서 좀싼 업그레이드를 좀 눌러줘요.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처음이어도. 이렇게 10원 도박 눌러주면서 돈 들어왔을 때 QW 한 번씩 눌러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팀원 이렇게 망망을 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 망망을 친다고 돈을 주면 안 돼요. 이건 뭐야? 아, 튕겼네. 자, 그럼 이번에는 왜 돈을 주면 안 되는지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리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돈을 주면 안 되냐? 자, 보세요. 제가 혼자 이제 도박에 성공해가지고 일반 6업과 특별함 1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로그타운. 로그타운의 EP는 데미지 비례 그 피해량 중에 제일 높은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위습을 하나 더 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망했는데 나 혼자 업그레이드 누른 다음에 이게 깨질 때까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먹겠죠. 그런 식으로 위습 하나 스노우볼을 굴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근데 익숙해지면은 하게 되는 거고, 초보분들은 그냥 라인이나 막으세요. 처음에 주는 걸로.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초보자들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쓸수 없다 막 그런 거. 그런 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기본 운영을 말해 드리면서 라운드마다 레이첼 있지 않았냐? 레이첼 들어와라, 레이첼. 아, 근데 만약에 내가 망망을 쳤는데 상대가 돈을 안, 아무도 돈을 안 준다? 그러면은 직접 눌러봐요. 그한 명씩 돈이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왜 아무도 돈을 안 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딱 집어서 말해야 돼요. 노랑, 너돈 있는데 왜안 줘?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이 게임은 다른 사람 그 도박소를 찍어보면 그 사람이 보유한 돈을 알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월랜디는 그러니까 초보와 그 잘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 그거예요, 그냥. 그 어느 라운드에 뭘 해야 될지 알고 조합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인데, 조합 속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거는 이게 뭐 강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합 속도는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라운드마다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랜디를 하면서 조합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조합을 너무 빨리 해버리는 건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30라운드까지는 희귀함만 있어도 막을 수 있고, 이제 30라운드부터는 전설이 필요해요. 40, 그리고 40라운드부터는 초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라운드에 맞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부셔져? 원래 이게 좀 늦게 부셔지면 아 제가 막타를 먹었네요. 여기서 만화 30이 차는데 이 폭으로 스토리 막타를 쳐주면 500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업도박을 바로 자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래 초보분들은 그리고 나무 일이 없으니까 저도 핸디캡으로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 돈이 저밖에 없나본데 이럴땐 그냥 200원씩 이렇게 주세요. 어차피 1단계가 부셔졌으니까 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일반만 다 하면 솔직히 안 눌러도 돼요. 희귀함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딱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뭘 처음 해야 되냐, 바로 처음 원랜딜을 하면서 주어지는 도전과제 패스트 유니크 9라운드 시작 전까지 희귀함을 제작하면 흔함 선택 이상 한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희귀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귀함은 이제 뭘로 만드냐? 특별함 3개로 만들죠. 그러니까 특별함, 처음에 특별함을 하나 주잖아요. 이나즈마 혁명군? 이걸 기준으로 이제 뭘 만들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아요. 9라운드까지. 이렇게 위습을 넣으면서 그냥 여유있게 기다려줍니다. 뭘 갈지 이렇게 흔함이 나온 걸 보면서 대충 생각을 해줘요. 자 이나즈마 혁명군으로는 이제 이나즈마 혁명군이 어디 들어가더라? 이완코브, 사보, 그리고 아카이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또 있나 더? 대충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흔함이 나오면은 너무 멀리 떨어뜨려서 정리하면은 라인을 못 막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라인을 막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10라운드가 지나고 나서 스토리가 깨지면서 특별함 이런 위습들이 나오면은 걔네로 라인을 막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는 함을 여기 두고 특별함 여기 흔함을 여기 두는 그런 유저인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자 로빈이 나왔어요. 로빈이 나오면 이완코브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로빈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딱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라 이런 거는 이제 강의가 아니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없습니다. 뭐가 나왔으니까 뭘 가야지 이런 거는 초보분들이 못 따라하고 그러니까 처음 나온 특별함으로 9라운드 전에 희귀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냥 딱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조합 속도나 보는 눈은 강의를 해봤자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은 하지만 이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팀이 지금 희귀함 두 개를 올렸는데 9라운드 전에 이게 깨질 것 같죠? 하늘섬이.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게 깨지면 또 이거 주기 때문에 이나즈마 혁명군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또 이완코브는 솔직히 첫 희귀함으로 가기 좀 그렇고 사보나 아카이누를 가고 싶은데 딱 보면은 쿠마와 마르코 루피가 부족해서 갈 수가 없어 버리죠. 그러면 안 가면 됩니다. 이걸 넣어주고 배포와 스모커 뭐 가야 되지? 배포와 스모커는 로우의 재료인데 사실 아예 아싸리 안 만들어도 돼요. 이 도전과제를 달성하면 좋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거의 다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죠. 자, 저는 이 이나즈마 혁명군이 사실 있지만 이걸로 원래 사보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총병도 부족하고 루피더가 부족해서 그냥 이걸 특별함을 안 쓰고 다른 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아느나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와요. 근데 사실 자기가 초보자다. 이게 불가능해요. 어? 특별함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올려버리는 게. 오, 파 선생님이다. 선택에서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만든 건데 초보자는 이런 걸 못 봐요.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특별함으로 올리면 됩니다. 10라운드입니다, 선생님. 나갈까요? 나가는 게 낫겠지? 자, 일단 10라운드까지의 강의를 지금 완료했는데 반복하려고 하면 좀 짜증나니까 이번에는 10라운드 이후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노랑 비워, 노랑. 형섭이? 형섭이가 한다고 해야 같이 하지. 형섭이 보통 잘 시간 아닌가? 이 시간쯤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하지. 한다고 했다고? 어디? 지금 아니잖아. 어? 같이 할래, 형섭아? 아, 스토리는 이제 또 밀어주는 애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어차피 레이첼이 있기 때문에 다음 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10라운드까지 강의를 했으니까 이번 판은 10라운드 이후에 강의를 할게요. 맞습니다. 아, 저 밥 먹으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 할까요? 네. 네, 노엘퍼로 할까요? 아, 그러면 더 재밌죠. 아, 근데 또 선생님이 당황하는 걸 보는 맛이 좀 쏠쏠하거든요. 근데 스토리 감당이 되나요? 레이첼이 있잖아요. 아, 저거 찐이에요?
인인지 짭인지 모르겠는데 짭도 잘 올려요. 그래서 딱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로운 특별함. 아! 근데 내 말 말 들려요. 내 목소리. 아 그래요? 왜 그러지? 네. 너... 지금도 들려요? 말해봐요. 아. 어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 이게 스피커에서 너무 소리가 크게 나와서 마이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걸 먹을 필요가 없잖아. 이미 나무를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야 6화 몇 시야? 어? 못 보냈네. 뭘 네가 살려.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바지로킨스. 바지로킨스 하면 또 바지로킨스 항마의 상 아니겠습니까? 첫 희귀로 굉장히 좋은. 좋아요? 바지로킨스를 올리면 이제 합법적으로 안 올려도 되잖아요, 스토리를. 아, 아니 근데 우리는 다 가족인데 그런 눈치를 봐야 될까요, 가족끼리? 어쩔 수 없었다라는 구실을 만드는 것 그래도 꽤 중요하죠. 하긴 이 사람 사는 데는 액션이 필요한 거니까. 월랜디가 사실 되게 느긋한 게임이야.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초반에 할 게 없어. 얼마나 느긋해. 이렇게 여유 있게 자기가 갈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밥도 먹으면서. 자, 킬러와 트라팔가로가 필요한데 킬러와 트라팔가로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스모커? 브룩? 버기 하면 나오고 배포? 스모커? 총병 하나, 버기 하나. 총병 하나, 버기 하나면 벌써 바지로킨스 항마의 상이 나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게 벌써 나올 수 있는 거지? 마이노즈가?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냥 업그레이드도 안 했어요. 이렇게 스토리가 부서지면 600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 전부를 도박에 넣고 소나무가 특별함을 다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후크로가 나와 불었네. 돈을 좀 드릴까요? 학업 도박을 할 수 있으시게? 오케이. 제 돈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트건스 G 에이스가 나왔어요. 아 맞다. 근데 오늘 그 아무모님이 카이조크를 꼭 배워보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미팅 날짜를 좀 잡아달라 했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 멤버들이 다 모이기에는 시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아 이거는 근데 초보자 상대로 할 만한 강의는 아닌데 보세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특별함과 아는함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온 기본 재료들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 특별함이나 아는함을 써서 올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연계턴이라는 걸 잡습니다. 저 같은 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은 딱 봐도 호킨스 항마의 상을 못 올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호킨스가 있긴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뭔가를 올렸을 때 이 호킨스 특별함이 이제 전설패로 연계되는 특별함과 전설의 연계 이런 거는 사실
초보자들은 절대 못 보기 때문에 강의하기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슈가 전설에 슈가랑 호킨스 항마의 상이 들어가요. 지금 당장 항마의 상을 올릴 수는 없지만 슈가는 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슈가 희귀함을 올리고 나면 호킨스 특별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계턴으로 슈가 전설이 굉장히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게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후쿠로가 나와서 후쿠로가 또 여기 들어가거든요. 우소 임팩트 다이얼. 연계턴이 굉장히 매끄럽게 잡혀서 지금 슈가를 가면 사실상 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슈가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해버리는데요? 남이가 없네요. 하나 정도는 뭐 써도. 아니 후쿠로가 두 마리인데 슈가 말고 미호크를 갈걸 그랬나? 좀 후회되네. 또 연계턴을 잡으면 게임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초보분들은 그냥 나온 특별함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아까 강의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10라운드가 다가오는데 보통 10라운드 단위로 10라운드, 20라운드, 30라운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바뀌거든요. 필요한 유닛이. 10라운드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스가 나오면은 보스를 빨리 잡는 거예요. 왜 잡아야 되냐. 보스를 잡으면은 이 도전과제 일반에서 탐색이 열립니다. 조건이 보이죠. 10라운드 보스 처치 후 가능. 탐색을 쿨타임을 계속해서 돌려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초보분들은 조합하느라 바빠가지고 이 탐색을 잘 안 돌리는데 그래도 신경을 써주면 좋긴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빨리 잡아서 잡자마자 이런데 슥 갈겨주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보스를 잡으면 500원 도박이 풀려서 이렇게 500원을 따다닥 누른 다음에 희귀함 특별함 풀업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라운드가 지나면은 사람들도... 네네 말씀하세요. 처음 하는 사람들도 진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강의인데요 진짜로. 그렇죠. 제가 딱 이해할 수 있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라운드가 이렇게 지났을 때 여기 이제 원래는 라인을 막으려고 놔뒀던 일반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자기만의 방식대로. 저는 보통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위습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는 슈가 희귀함과 바지로킨스 특별함이 있으니까 슈가 전설을 목표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이 완성될 때 하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만드는 것보다. 왜냐면 도중에 또 부셔가지고 뭐가 나올지 몰라서 다른 걸로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거 미호크 갔으면 딱 그건데 딱 레일리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일리. 근데 뭐 그렇게 잘 뜬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랜디에는 항상 후회가 동반되지만 사실 이렇게 희귀함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팀이 뭔가 센 걸 올렸어요. 지금 상대 전설이 나왔는데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기다리는 게 능사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막 조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 어마어마하게 손해란 말이야. 그냥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저렇게 팀원이 강한 걸 올려버리면은 뭐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만든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같이 센 거 올려버리면 서로 그 위습 경쟁하려고 한단 말이야. 스토리 많이 때려서. 자, 4보까지 나왔어요. 여기 딱 봐도 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느긋하게 이 브금, 바다, 이 평온함 이걸 즐기세요. 15라운드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할 게 없을 때는 뭘 하면 되냐? 내가 뭘 갈지, 이것들로 뭘 가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계음이 나오면 나 어디서까지만 보겠습니다. 반도 데켄이 나왔네요. 반도 데켄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패를 이걸 보면서 지금 패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어차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봐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몇 라운드에 무슨 티어 유닛을 만들어야 되는지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유닛을 가는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깨지는 마린포드. 와 진짜 빠르다 스토리. 와 진짜 빠르다. 저 사보이드니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진짜. 와 진짜 너무 빠른데요? 자 그리고 역대급이야. 15라운드가 되면 해적단이 열리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바로 눌러줘요. 그냥 무조건 바로 이걸 딱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다음에 쿨타임이 돌 때도 해적단은 어차피 약해요.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쿨타임을 계속 돌려주면 됩니다. 해적단을. 어 이때다. 오케이. 자 그리고 도박, 초급 도박, 중급 도박, 고급 도박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자기 그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하나 줘. 이렇게 도박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눌러주셔서 돈이 좀 많이 모이셨으면은 이렇게 전설하고 히든 정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습니다. 자 샹크스랑 조로가 나왔어요. 뭐 가야 될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 목캔디 안에는 바로 잘 수 있는 수면제가 들어있어. 봐봐. 이거 하나 줄게. 아 이거는 이제 진짜 완전 원랜디 새로 시작하는 유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근데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도튜브에?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원랜디는? 근데 도튜브 혹시 중국 사람들도 보나요? 중국은 유튜브 안 봐요. 아 하긴 중국 사람들이 봤으면은. 자 이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 20라운드 전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위습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합할 것도 아니고 여러 개 모아서 한 번에 넣으면은 해적선이 잘 나와요. 두 개씩 넣으면 해적선이 절대 안 나오는데 여러 개 넣으면 느낌상 해적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만들려고만 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슈가 희귀함이 제프 전설과 슈가 전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나온 재료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다리는 거. 가끔씩 이제 자기 자리에 보물이 없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런 곳에 이렇게 한번 쓱 뿌려서. 제 슈가는 이제 어차피 스토리에 도움이 안 되니까 빼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팀원들이 강한 걸 올려주면은 어디까지 보는 게 제일 많이 보는 거냐면은 어인섬이 9번째 어인섬. 이걸 깨면 희귀함 3마리 위습을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는함 조금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희귀함 3개 나오면은
나올 건 다 나온 거라 거기서부터 이제 조합을 시작을 하는 거죠. 아 물론 팀원이 아무도 스토리를 안 올린다. 그럼 그때 이제 자기가 올리면 됩니다. 저처럼 제가 또 올릴 땐 야무지게 올리죠. 우리 두 명이서 15라운드에 어인섬을 깼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0라운드부터 좀 바빠져요. 20라운드부터 일단 30라운드까지는 라인몹에 희귀한만 놔둬도 아직까지 막아집니다. 희귀한만 놔둬도 이렇게 보스도 잡아지고.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21라운드가 되면서 이 미션들이 나와요. 쿨타임이 돌아요. 집념의 스모커와 폭군 아포르. 이거는 이제 전설을 만들어야 이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스모커 같은 경우도 쿨타임이 돌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라운드에 보통 전설을 만들어서 스모커를 바로바로 잡아주는데 지금 어인섬이 깨지기 직전이잖아요? 이럴 때는 솔직히 스모커 쿨타임 돌리는 것보다 중복되지 않는 패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기다려줍니다. 이 어인섬이 깨질 때까지. 20라운드 보스 잡으면 업그레이드가 풀리니까 다 눌러주시고. 이렇게 딱 3개 넣으면은 대충 자기가 뭐 가야 될지 감이 잡힙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뭘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흉남도 좀 넣어주시고 이거는 자 우섭이 많아요. 야섭도 두 마리 있고 일단 해적단을 쿨타임을 돌려주고 근데 이거 뭐가 많으니까 뭘 간다 이런 거는 사실 얘기해줘도 여러분은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초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라운드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설을 하나 만드는 게 좋다 딱 여기까지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판은 강이니까 이렇게 하급 도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미리미리 쓰는 게 중요해요. 나무를 이렇게 조합할 나무만 남기고 이렇게 다 하급 도박으로 재료를 뽑아준 다음에 조합을 시작하면은 흔함을 별로 안 쓰고도 조합이 되기 때문에. 자 조합을 빨리 한다고 이게 놀라실 게 없어요. 조합 속도를 보지 말고 20라운드쯤에 이제 이렇게 전설 올려서 미션을 하면 된다 이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어? 아니 실수해. 탐색 뿌려주시고 그러면 이거 이제 좀 30라운드까지는 이제 희귀한만 있어도 라인을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토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도 샹크스 초월을 가게 될 것 같은데 뭐 갈지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니까. 이제 이것들은 어디다 왔어야 되는 거지? 나 샹크스를 그냥 올리긴 올렸는데 뭔가 잘못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설 하나 올렸으면 30라운드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또 게임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뭐 해야 될지만 딱 알면은 30라운드까지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미션 쿨타임 도는 거 기다리는 거 밖에. 루피가 없네. 아 이제 저는 월랜드 할 때 그리고 딱 이거 하나 키고 합니다. 이렇게 공식 카페에 들어가면은 여기 조합식 보기 바로 가기가 있는데 저도 당연히 조합법을 못 외운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보통 희귀함 정도까지 거의 다 외웠거든요. 샹크스 초월, 샹크스 거무 미호크 캡틴 키드 루피 기어 세컨드. 아니 근데 샹크스 초월을 가야 되나 굳이? 자 지금 상디가 뭐야? 상디가 역말이구나. 약간 상디 초월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상디 초월은 안 될 것 같네요. 아니지.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적단 쿨 돌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눌러줘서 이렇게 나가서 딱 잡아주시고 여기서 제가 고급 도박을 하긴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그냥 여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근데 너무 빨리 만드는 것 같은데? 30라운드부터는 라인의 전설을 둬야 막아지거든요? 그리고 40라운드부터는 뭐 막아지는 전설도 있고 안 막아지는 전설도 있긴 한데 보통 40라운드쯤에 이제 그래서 다들 센 걸 하나 올려요. 초월이나 불멸. 게임 끝까지 같이 그 자기의 딜을 책임져줄. 이번 판은 스토리가 너무 빨리 부셔져가지고 애들이 다 너무 유닛이 빨리 나오는데 자 보시면 샹크스 전설이 가한 데미지 14% 14%나 기여를 했다 이 말이죠. 얘네 그렇게 많이요?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지 상전으로? 아니 그러네. 스토리 까기 185야. 딱 잡아줍니다. 사실 30라운드에서 40라운드까지 이 샹크스 전설 하나만 라인이 놔둬도 라인을 다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 수 있긴 한데 일부러 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평소 흐름과 다르게 너무 빠르니까 정석대로 40라운드쯤에 초월을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뭐 기다려봤자 뭐가 더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제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조합을 시작해도 되는데. 보면 굉장히 게임이 여유롭지 않습니까? 이게 깨지면 이제 마지막 소리가 깨지면 특별함 두 개를 줍니다. 아니 뭐야? 아니 내가 줬다고? 대령 타시기가? 말도 안 되네 진짜? 근데 어떻게 대령 타시기가 질 수가 있죠? 사보 초월이 사보 초월도 못 먹었어. 내가 먹었어 그러면은? 제가 먹었대요 선생님. 저의 샹크스 전설이. 아니 말도 안 되네 진짜. 샹크스 전설도 좀 한 힘을 한다는 거죠. 다음판 나도 샹크스 전설로 가야겠다. 야 이 슈가는 쓸데가 없는데? 이거 어땠어? 그냥 지금 슈가 전설 만들어가지고 그거나 할까? 그 폐 돌리기나 할까? 자 나무가 24가 있는데 샹크스 초월에 샹크스 전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가 1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곧 스모커랑 해적단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 24개를 전부 다 하급 도박으로 돌려서 이렇게 땡겨줍니다 재료를. 이게 왜 재료를 땡긴다는 개념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 내가 하급 도박을 안하고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루피로 에이스를. 그럼 루피 한 마리 총병 한 마리가 사라지는 거잖아. 하급 도박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본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상대가 안 나온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를 잡아주면서 이 넘쳐나는 재료들로. 부르기 한 마리도 없네. 어떻게 부르기 한 마리도 안 나왔지? 스모커도 한 마리도 안 나왔네. 어떻게 스모커가 한 마리도 안 나왔지? 자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올려줍니다. 일단 슈가를 하나 만들어서 슈가 이렇게 유닛을 뺏을 수. 아 이건 어차피 초보자들은 말해줘도 모르는구나. 사실 이게 끝이에요. 30라운드부터 이제 라인 막으려면 전설 필요하고, 40라운드부터 막으려면 초월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50라운드부터는 그냥 깰 수 있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강한 걸 계속 만들면 됩니다. 이제 그 전에 너무 빨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조합 속도나 뭐 만들어야 될지 아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하다 보면 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뭐 강의할 게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실력대로 이제 만드는 거죠, 유닛들은. 아, 슈가롤 입다면 되겠구나. 해적선이 나왔네요. 샹크스 초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제스 되는 사람 없나? 샹크스 초월 만들어도 바제스 안 되잖아. 눌러보라고? 버스터클 쏴주게?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바제스가 몇 라운드 돼야 사라지죠? 40라운드였나? 40라운드.
그러면은 이제 단임라운드가 슬슬 다가오니까 샹크스 초월을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뭐뭐 들어갔었더라? 샹크스 거모 미호크, 캡틴키드, 루피 기어세컨드. 루피 기어세컨드 있고 캡틴키드를 만들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거모 미호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면 선택기습을 쓰면 됩니다. 아 20이면 금방이겠는데? 어디 갔어? 샹크스 TR. 이렇게 초월을 만들면 이제 또 몇 라운드까지지? 한 50? 55라운드까지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한 마리로도 다음 패를 생각하면 됩니다. 완더데켄으로 리비나 따러 갑시다. 이거 깼나? 이것도 깨러 다니면 되겠네요. 남는 시간에 이렇게 여유롭게 외부 활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적선이 또 나왔네. 자, 이거는 지금 우섭이 존나게 많은데 NL 제한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NL 제한됨이 또 뽕맛이 지려버리거든요. 아니 선생님, 헬퍼를 끄니까 너무 여유로워요. 그래요? 오히려 더 여유로운가요?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하니까 여유로워요. 아 그리고 40라운드가 지나면 이 그림자를 흡수한 몰이야 이게 또 가능한데 이 친구도 잡아주면 됩니다. 그냥 뽑아서 초월이 있으면은 다 잡을 수 있어요. 특별한 미습이 하나가 나오죠? 압살롬 오케이, 따갈았다.
딱 알아버렸습니다. 얘네들 영원한 업글 어디서 하지? 근데 헬퍼가 없으니까 고급 도박을 하게 돼요. 제파랑 루피 제트게트 슈가 슈가를 약간 제트 불멸로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써도 되나? 아니야 이거 나중에 보상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초파가 없구나 초파가 뭐 정 없으면 나중에 선택 이습을 쓰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아, 스턴, 마뎀, 물뎀 그런 거는 어디 가면은 다 정리를 해놨을걸요? 근데 어차피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기 전까지는 그 자세한 효과를 모르는 거라 헬퍼가 없으니까 진짜 너무 평화롭네. 할 게 없어.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하기 좋잖아요, 원래니까. 그렇죠. 아니 처음에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할 게 없어요. 처음엔 이제 엄청 바빴는데 그리고 극한으로 큰 패를 못 보겠어요. 극한으로 불멸. 그러니까 특별한 만으로 불멸각 이런 거를 못 보겠어요. 원래 유닛이 많이 나오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당연히. 나도 몰라, 사실. 그냥 만들다 보면 맞춰지는 거지, 알아서. 혜왕류 누군가 따주지 않을까요? 내 반도대캔이 가서 따야 돼? 이 나무가 계속 들어오네? 왜 이렇게 나무가 많지? 지금 내가 나무가 몇 개 필요한 거냐?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낫겠구나. 이거 몇 마리야, 이거? 20마리.
어마어마하네요. 아, 초파 대가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몇 개? 하옥도박으로 한번 뽑아봐. 초파 대가리죠? 선택이습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습을 쓰면 됩니다. 이게 초신성 보스가 왜 이렇게 안 죽지? 50라운드인데? 오호, 나무 하나 써도 되겠다. 저격왕 우섭이 나오네요. 너무 많은데? 20개는? 보니까 딱 봐도 초파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부족한데 극복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아 맞다. 어? 다행이다. 안 눌러서 다행이야. 누르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어딘가에 쓸 일이 있길 바라면서, 개 조될 뻔했죠. 누르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만드는데 뭔가 기분이 쎄하더라고. 항상 만들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만들면은 좀 좋아요. 이게 조되는 경우를 좀 잘 방지를 해줘가지고. 네, 강의 끝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유튜브 올라간다길래 지방방송 끄고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 올라간다고 했어요? 뭐야? 아 후크로 아 근데 후크로 쓸 일이 있으니까. 월랜디는 잘 안 올릴 것 같은데 누나가. 월랜디 올리면 막 싫어하나요? 롤 보던 사람들은 아마 안 보겠죠? 당연히 롤만큼 그 조회수도 안 나올 테고. 아, 나 이거 계속 안 쓰고 있었네.
크로커다일은 이동속도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렇게 놔주면 도움이 됩니다. 뭐야, 선생님 왜 한 번씩 튕겨요 항상? 저요? 네, 워크가 튕겨요. 아, 나도 그런가? 아, 그거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아, 다 그런 거구나. 아, 근데 이거 도저히 특별한 패 보고 그 전설 패 보는 거는 못하겠네, 진짜. 너무 어렵다. 기계 과학의 위대함을 깨달으셨나요? 네. 오, 쏟을 뻔했네. 자, 여기서 일단 방주 맥심, 방주 맥심까지는 만들어 줍니다. 방주 맥심 조합법이 어떻게 되죠? 방주 맥심 우서 임팩트 다이얼 카폰의 갱배지. 그래도 우섭이 남는데? 자, 그리고 이제 60라운드쯤 되면은 이 연구소에서 기후변화 나무 2로 적군 이동속도 14% 감소시켜주는 이거 그냥 무조건 누르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두뇌강화 결국 쓸데없네. 이따 필요한가? 자, 지금 칼병 하나에 남이 3개 필요한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만들면은 신세계가 봐지기 때문에. 맥심 소르륵 소르륵. 여기서 이제 그냥 기다려줍니다. 근데 희귀함 조합법 거의 다 외우셨나요? 네, 이제 거의 이제 다 외운 것 같은데요? 뭐 조합할 때 아래 조합식 안 쳐다봐요 거의. 오. 아니 그럼 희귀.. 아니 특별한 패 보면은 희귀한 각이 보여요? 그냥? 뭐 만들 수 있는지는 보이는데 그걸로 막 그렇게 막 상위 패까지 계산은 안 해요. 아.. 자, 여기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 류마를 만들려고 하면 류마가 그냥 나오는데 초파가 아까우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류마가 좀 구리기도 하고 이거 웬만하면 갈게 될 것 같네요. 그냥 안 쓸 것 같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이렇게 여유롭고 깔끔한 화면으로 이렇게 쉽게 깨서 아, 얼랜디 조밥 게임이네 되게 쉽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제 화면이 이제 말도 안 되게 깔끔한 화면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또 굉장히 바쁠 수가 있어요, 화면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롤로 비유를 하자면 마치 그 뱅기의 정글과 같은
그냥 쓱 가가지고 뒤뚱뒤뚱 걸어가서 갱하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 라이너가 당해주는 그걸 이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쓱 하나씩 만드는 것 같은데 뭔가 다 잡혀있는. 자, 노랑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날아다닐 수 있는 이렇게 방주 맥심 같은 거를 하나 딱 보내줘요. 스루루? 고맙습니다. 자, 사실 제가 안 와도 잡는 거였죠. 괜히 생색을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아, 유닛을 두는 위치. 유닛을 두는 위치는 이제 보통 이제 이 크로커다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자면은 보통 이제 스턴 거는 애들, 스턴 거는 애들은 보통 이 크로커다일 위치쯤에 다 놔둬요. 스턴 거는 애들 사거리가 다 이제 400에서 700 사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에 놔두고. 예, 이번 판은 좀 특별한 게 다 사거리가 긴 애들을 뽑아서 이런 식으로 놔뒀는데 보통 스턴 하는 애들을 여기 크로커다일 위치에다 놔두고 딜을 하는 애들을 그거보다 조금 아래? 한 이 정도? 그리고 보조 유닛은 이런데 그냥 아무데나 던져두고 위치는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냥 나오자마자 때릴 수 있는 사거리에 유닛 놔두면 돼요. 이러다가 못 깨고 죽으면 웃기겠다. 사실 못 깨고 죽을 수도 있는데 먹고 깨야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65라 아니 지금 다음 라인 몹이 나왔던가? 네, 나와요. 어, 잠깐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만화 뭐야? 샹크스 초월 왜 만화 스킬 사라졌어? 샹크스 초월이 원래 만화 스킬이 있지 않았나요? 언제 사라졌어? 아니 그럼 샹크스 초월은 만화 스킬 딜이 아예 없는 거야? 대신 기본 스킬 데미지가 좀 올라갔나? 그럼 샹크스 초월은 딜은 뭘로 해요? 자, 드래곤과 루치가 나왔는데 아, 아쉽게도 불멸을 갈 수 있는 게 없네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면 일단 이건 갈아주고 이걸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르륵 스르륵 한 다음에 어? 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 이게 조로 전설까지 만들고 싶은데, 압살롬하고 이거 있어가지고. 루피 두 마리. 어, 이거 실수가 좀 큰데? 안 그래도 초파가 부족했는데? 아니, 초파랑 칼병이 여기 다 날아갔네? 아, 안 되겠다. 조로 전설은. 아니, 근데 너무 가까운데, 이거? 루피 하나, 칼병 하나, 초파 하나. 뭐야, 나 왜 이렇게 약해? 어? 벌써 죽어? 에이, 아니겠지? 어, 선생님, 가버렸어요. 잠깐만. 이거 지금 조로 그런 거를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니, 폐 100마리에 선이 20, 선이 12마리 남기고 내사해 버렸어. 어, 맞다. 남이 크리. 좆됐다. 진짜 좆됐다, 이거는. 잠깐만, 남이 한 마리가. 아, 이럴 땐 화끈하게 한 무대. 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빨리 팔아준 다음에 대충 싹 넣어주면은. 어, 나와버렸다. NL 제한됨. 아, 강해. 그 다음에 NL 제한됨과 에이스 둘 다 일반이네.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아낌없이 딱 박아준 다음에 일반 업을 이렇게 딱딱딱. 어, 스킬 이펙트가 너무 어마어마해. 아니, 강의하면서 했는데도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 왜 이렇게 위험해 보여? 내가 이렇게 많이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쁜 것들? 아니, 계속 위험 표시가 나와. 이렇게 내가 센데. 와, 애들 공격 타입이 전부 다 일반이야. 일반만 모아서 이렇게 잘 그게 됐네. 뭐 더 업그레이드 할 거 없나? 나무가 남는데?
이거다 이거. 아니 목재가 너무 많이 필요하네. 루치는 전체 체력 아닌가요? 뭐야 루치가 단일이었구나. 굳이 구질구질하게 컨트롤을 하고 싶진 않네요. 그냥 여기 세워두겠습니다. 자, 얘네를 제한된 스킬이 딱 터지면은 딱 아 진짜 오랜만에 죽음이네. 와 진짜 최근 들어 이렇게 먼저 죽어서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구경한 적이 없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 그게 신세계 그 들어가고 나서 헬퍼가 없으면 조합이 좀 느려지나요? 아니 그 희귀한 패가 있으면은 보이거든요 각이? 네. 근데 특별함이랑 아는함 패만 있었을 때 상위 전설이 전설 각이 너무 안 보여요. 아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네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니 왜 이렇게 약해버리는 거지? 왜 이렇게 위험한 거야 계속. 9999거리 순간이동 가능. 어마어마하죠 진짜. 성능은 별로지만 그래도 NL이 제한된 중에는 가장 강하나? 아 레드필드가 있나? 어 이게 센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슈가를 엄청 사랑하는군요. 만들 게 없어서 한 마리 만들었습니다. 슈가에 또 만화 재생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안 죽겠지, 설마. 제이스 스킬 딱 터지면서 다 죽어버리는. 그렇지. 다른 사람은 이펙트를 보면은 저는 뭔지 몰라가지고. 루피 초월 이펙트 아닌가 이거? 아 사보 초월 이펙트. 어? 아니 60까지 올라간다고? 아니
어, 됐다 됐어. 강력하다 강력해. 아, 원래는 너무 쉬워. 긴장되는 순간이 없어, 이제 월랜드는 나한테. 진짜 악몽이 나와야 된다니까? 아, 또 깨버렸다. 진짜 승률 9할 9푼이다, 나는. 직